안녕하세요, 실험쌤의 유희쌤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찍었던 계란이 얼마나 단단한 물질인가에 대해서 실험했던 편의 후속편인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종이입니다. 생각해보면 굉장히 약한 종류에 속하는 이 종이가 과연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. 고고!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, 여러분.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종이와 테이프만 있으면 되는데요. 이 종이도 이런 이면지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최대한 환경에 덜 피해가게끔 실험에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종이를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진 종이를 이용해서 이 종이가 얼마나 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 다섯 개 종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크기도 최대한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지? 종이 재활용도 하고 얼마나 좋아. 뜻깊은 곳에 이용하고. 자, 이렇게 다섯 개 만들어줬고요. 이 종이를 한번 여기다가 설치해놓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문을 닫고 문을 안 닫고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.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, 이게. 다섯 개면 내 몸무게 버티는 거 아니야? Nope. 여기까지. 책이 진짜 제일 무겁다.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? 너무 무거워야 돼. 역시 잘 버티는데, 생각보다 더? 오, 이거 하나로 될 것 같아. 티드부 잡스. 뭔지?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. Nope. 혹시 이 안에 쓰러지겠지? 오! 무서워. 아, 역시 스티브 잡스였어. 여기 체중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체중계를 이용해서 무게를 재본 다음에 제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종이 마리의 개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오! 20kg 된다고? 근데? 응, 이거 봐. 둘 다 20kg라고 예상했는데 보면 거의 30kg. 딱 30kg야 거의 그냥. 그러네. 그지 않아? 응. 오, 30kg. 다섯 개에 30kg를 버텼으니까 내가 한 충분히 날 버티겠네. 그죠? 한번 15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좀 혼자 만들기 힘들 것 같아서 순이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분업을 해야 돼요. 그쪽은 뭐예요? 종이를 마세요. 그러면 제가 테이프를 붙이고 해가지고 하나에 6kg, 72kg, 딱 72kg네. 12개를 가지고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안 될 것 같아. 아, 불안하다.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까 전에 우리가 안에서 했을 때 조금 땅이 평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종이 마리의 개수도 20개로 조금 더 늘렸고 땅도 평평한 곳에서 한번 촬영을 다시 해볼게요. 추워서 추워서. 될 수 있을 것 같아.
주사위는 던져졌어. 아니 누나가 해줄래? 아 왜? 도전! 꼭 하고 싶다. 정말 해야 돼. 퇴근하자. 야! 아 제발. 아. 하나 둘 셋 성공! 방금까지 해본 종이 실험은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게 참여했던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나뒹굴고 있는 종이들 있으면 몇 개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과학의 신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실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!